안녕하세요. 군마 남자 창입니다. 준비한 영상은 지삭 투명 베젤 커스텀입니다. 제품은 지삭 5600 메탈릭 미러 골드 페이스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40원에 구매한 커스텀 킷입니다. 배송은 약 한 달에 걸려 도착했습니다. 구성품은 베젤 밴드 공구들과 사은품인 금색 범퍼입니다. 동봉되어 있는 작은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시계 베젤 옆에 작은 십자 나사 4개를 풀어줍니다. 나사가 작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. 나사를 다 풀었으면 베젤을 한쪽으로 밀어 벗겨줍니다. 밴드를 꺾어 안의 심지가 잘 보이도록 합니다. V자로 되어 있는 작은 툴을 이용합니다. 심지는 스프링 방식으로 되어 있어 안의 심지를 누르면서 바깥쪽으로 빼어주면 됩니다. 시계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. 빼는 건 정말 쉽습니다. 느낌을 한번 봐줍니다. 안쪽에 지문이 묻어있을 수 있으니 한번 닦아줍니다. 말랑말랑 말랑말랑. 이제 절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. 심지를 한쪽에 먼저 넣어 고정하고 반대편을 눌러 넣는 방식입니다. 말은 쉽지만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. 떨어졌습니다.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. 끈기와 인내를 갖고 계속합니다. 한숨을 쉽니다. 더럽게 아렸습니다. 날아갔습니다.
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. 성공했습니다. 신이 납니다. 하지만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. 아까의 감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. 감이 왔습니다. 성공합니다. 신이 납니다. 지문이 범벅인 시계를 닦아줍니다. 이제 정말 다 왔습니다. 배지를 입혀줍니다. 잘 모셔둔 십자나사를 결합합니다. 집중하여 마저 결합합니다.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. 불량품이 왔습니다. 무언가 이상합니다. 고리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. 연습해보지 않았던 걸 해봅니다. 공구의 뾰족한 끝으로 심지를 눌러 빼줍니다. 저의 감각은 한 단계 진화하였습니다. 고지가 눈앞입니다. 완성입니다. 신이 납니다. 거꾸로 들었습니다.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이것으로 커스텀 영상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